1번 throughout the world 이거 전치사 거지. 세계 도처에 through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소로는 여기저기 도처에라는 의미고 어떤 시간적으로 쓰일 때는 내내라는 의미가 되지.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the year 이런 것도 이제 1년 내내, 하루 내내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자 근데 on increasing numbers of, all, 여기서 all number of, on increasing numbers of 표현이야. 여기에 이제 앞에 이제 increasing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의미가 뭐다? 많은. 얘는 복수 명사. 여기는 이제 명사의 복수형이 나오고 동사 나오면 많은이니까 무조건 얘는 뭐다? 복수.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노출을 이제 했잖아.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명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외우고 그러면서 문장 분석하는 연습들을 해줘. 이제 독해 지문을 공부할 거야. 그럴 때 한 번씩 따져주라는 얘기야. 주어 동사 얘가 왜 동사가 단수지 왜 복수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 일반적인 글들은 다 맞는 거잖아. 일반적인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맞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단수로 쓰이네, 얘는 복수로 쓰이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겠지. 얘하고 좀 대비되는 애가 있어. 걔가 더 넘버 오브야. 이것도 설명했던 거고 더 넘버 오브는 무슨 뜻이지? 마찬가지로 명사 복수형이 나오고 명사의 숫자 더 넘버 오브 people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더 넘버 오브 애니멀 하면 동물의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이제 숫자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동사가 나오면 얘는 무슨 취급? 단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요거랑 요거랑 조금 헷갈려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렇잖아? 그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그만큼 노출이 안 되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명시적으로 외워야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문제를 좀 자주 푼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할 때 좀 분석을 해서 그런 구조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이게 어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명시적으로 우선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더 잘 보일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될 듯.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아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are choosing to buy both food and other products at supermarket. 그러니까 이게 주어야. on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 are 동사 are choosing. choose는 투부정서를 목적으로 취해서 to buy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지. 구입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음식과 다른 제품들을 여기까지가 목적어. 어디서? at supermarket. rather than 뭐보다는 independent store. 그러니까 개별적인 독립적인 가게라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은 솔직히 좀 알아야 돼. 2번은 딱 보고서 이거는 어떤 구문 이게 나와야 돼. 뭐죠? 그렇지. 이게 진주어고 요게 가주어다. 투부정사, 그 다음 명사절 이런 애들 주어 위치에 나왔을 때 뒤로 보내고 이 찍을 수 있다. 진주어 가주어는 서술형으로 자주 나와. 배열 영작해야 되는 그런 형태들로 자주 나온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는 어때? To understand why supermarkets are so popular is not difficult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To understand why supermarkets are so popular 해석해보면 왜 슈퍼마켓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왜 슈퍼마켓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얘를 주어에다 놓고서 To understand why supermarkets are so popular is not difficult 이런 표현 였는데 뒤로 보내버리고 이슬 찍었다. 진주어 가주어다 볼 수 있겠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to understand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자 why는 여기서 명사절이 why supermarkets are so popular why라는 의문사 요거 의문사 정확하게 이제 의문부사 의문부사 why 천인문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한 사람은 구조 알죠? 의문부사는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완전하다 기억해야 되겠지. 명사절이어서 명사 위치 understand라고 하는 애를 동사로 치면 요거 이제 목적어로 보시는 거지. 얘의 목적어로 슈퍼마켓이 주어 아가 동사 popular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문제 없다. 진저 가주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찍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법을 접근할 때는 해석하지 마. 처음부터 문법적으로 먼저 생각해. 이게 뭐지? 이게 문법적으로 뭐였지? 떠올리고 생각 안 나면 문법을 공부해야 돼.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법이 안 보여. 어법은 3번으로 갑시다. Includes. Includes니까 무슨 느낌이지? 동사 같지. 동사. 동사 느낌이다. They display a wide range of different products. 그들은 보여준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지. 슈퍼마켓스. 슈퍼마켓이 진열을 한다. 보여준다. 뭐를? A wide range of 많은 이란 뜻이야. 이것도 A wide range of different products. 다른 제품 여러 가지를 전시한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목적이겠지.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includes가 나왔어.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두 개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병렬 구조, 이 콤마를 end로 볼 순 없어. end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야? 뭔가 이렇게 a, b, c 마지막에 end가 나와줘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럴 때나 콤마가 아, 요거를 대신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콤마는 여기서 접속사의 기능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뭐로 바꿔줘야 돼? including 이라고 하는 전치사급 분사구문으로 바꿔줘야 돼. 포함하면서 ready-made meal 그러니까 즉석식품들 along fresh food 자, alongside 뭐뭐 함께
우선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즉석식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우선 굉장히 많은 다른 제품들을 전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3번. 기본 원리였어.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 한 개. 동사 두 개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된다. 컴마는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갑시다. 4번. 4번에 attracted 이렇게 나왔네. attracted를 보면서 뭘 봐야 돼? 아, 여기 be. pp구나. 수동태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지. by the idea. 여기서 원래 닫고.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해보면 소비자들은 끌려. 생각에. 다음과 같은 생각에. 자, 근데 they can save money. 그들이 절약할 수 있다? 돈을. 뭐에 의해서? buying extra quantity. 추가적인 양을 삼으로써 of special offer. 1 plus 1 같은 거지. 특별 제공에 추가적인 양을 구입함으로써 그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끌린다. 요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대시야. 대신데 지금 뒤에 문장 구조가 어때? 완벽하지? 이런 대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신데 명사고 완벽해. 근데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처럼 요런 명사라고 얘기를 해줘. 요런 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명사.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걸 동격이라고 부르지. 동격대. 동격을 이끌어주는 명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외울 수 없어.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돼. 팩트 같은 애들. 근데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이디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끌리면서 돈 절약할 수 있어.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내가 돈을 절약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추가적인 양, 특별 제공의 추가적인 양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컨슈머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끌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그냥 수동태잖아. 여기 지금 이게 조금 길어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동격이니까 이렇게 수식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에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문장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가서 보면 5번.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having이 나왔어. having이 나왔고 ing가 나온 상황인데 rather than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중요하지.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구문이 뭐가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병렬 구조가 가능할까? and, or, than, but. 난 비교급 than. 요 사이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병렬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they can save time by buying everything they need. 자,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절약할 수 있어. 시간을. by buying everything. 모든 것을 구입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목적어 없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이고, under one roof. under는 뭐뭐 아래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적어 없는 상황에서 everything 수식.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구입함으로써 그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Under one roof. 어디에서? 한 지붕 아래서. Rather than 뭐 하는 것에 의해서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져 있다? by라고 하는 애가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aving to make a series of small purchases. 우선 make purchase가 무슨 뜻일까? make purchase 구입하다라는 뜻이야. 구입함으로써 보다. 근데 뭐를? A series of. A series of가 뭐지? 1년에라는 뜻이야. 1년에. 여러라는 뜻이고, 1년에 여러 작은 구입이라고 하는 것을 at the front shop. 다른 가게에서 구입을 해야 함으로써 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buying하고 having이 서로 지금 병렬 구조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